오늘 부활주일 12시에 배우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환영하고 또 이 시간에 인터넷으로 또 미디어 교회 성도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분들, 또 로비에 잠옷실에 여러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부활의 주님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한번 두 손들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부활의 주님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나가실 때 부활절 계란이 있으니까 하나씩 가져가시고요. 부활절 계란은 우리 상징적인 의미로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날이니까 받아가셔서 또 나누셔도 좋고 여러분들 드셔도 괜찮고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월드 휴먼 브릿지 이 소식지를 받으신 분도 있고 못 받으신 분도 있을 텐데, 지난주에 10주년이 되었습니다. 뭐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저희 만나교회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부흥을 허락하셨고,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많이 아플 때 제가 119에 실려가면서 이렇게 죽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부르셨을까, 그 물음에 답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만든 단체가 월드 휴먼 브릿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만나교회 이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자, 그래서 10년 동안 여기까지 왔는데 그 소식들, 아름다운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교회 성도로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동일한 스피릿을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져서 한번 꼭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불법 주차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차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어제 우연히 이렇게 네이버에 들어가서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분당에 왔는데 어느 교회를 다닐까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쭉 보니까 만나 교회에 대한 평이 거의 동일하더라고요. 다 좋은데 주차가 불편한 교회입니다. 가려면 감수하고 가세요. 근데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우리들이 신앙 공동체로서 이 불편함 정도 감수하는 것, 저는 참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 편안한 것뿐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좀 배려할 수 있는 일들 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잘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순환주간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이게 순환의 파사들을 가지고 작품 하나하나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고, 오늘 여섯 번째 십자가 아래서 부활의 증인이 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성경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아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7장 54절과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같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섯 번째. 저는 저 작품을 보면서 두 가지에 주목을 했는데, 하나는 말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그 위에 타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롱기누스라고 하는 인물이고요.
저 사람이 말을 타고 가면서 이렇게 고삐를 쫙 당기고 있고 말이 고개를 팍 숙이고 한 발을 앞으로 뻗튀기고 있는 것은 급 정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의 모습이 세워진 것도 급 정거하는 고삐를 당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또 하나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오른손에 들고 있는 칼이 성전 벽에 박혀 있는 것입니다. 의미하는 바는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예수님의 몸에 칼을 꽂았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병사였던 롱기누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는 예수님에게 칼을 꽂았던 사람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기독교로 개종한 이교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았지만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았지만 그 이유는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시작이 되었고 그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바로 롱기누스였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에 27장 54절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이들이 누구냐면 로마 군인들입니다.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주 흥미로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부활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백부장들과 그 죽음을 지키고 있었던 로마 병정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주 되심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서 밝혀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 십자가에 증인되었던 사람들에게서 부활의 고백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저에게 들었던 생각입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매주일 교회를 다니고 우리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를 하고 섬긴다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 믿는 것이 참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들에게 십자가에 증인되는 체험이 없다면,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살아있지 않다면 우리들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없는 일이구나. 십자가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십자가 주변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병정들이고 또 하나는 한 무리의 여인들이었습니다. 롱기누스를 비롯한 그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악역을 담당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라도의 고백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이들 역시 예수님이 죄 없다고 하는 것을 알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정치적인 이유였고 종교적인 이유였던 거죠. 영화를 통해서도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들이 보는 일이기는 한데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사형시키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망나니들이 이렇게 칼을 치면서 춤을 추면서 칼로 목을 자르기도 했고 또 교수형이라고 해서 목을 매다는 형도 있었고 또 총살형도 있습니다. 특징들이 있습니다. 사형시키는 자들이 제정신으로 사람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망나니들은 사람을 죽이기 전에 춤을 추는데 뭘 먹고 춤을 추냐면 술을 먹고 춤을 춥니다. 그리고 제정신이 아닐 때, 그리고 사람을 앞에 놓고 죽음 앞에 목이 빳빳해져서 이렇게 한 번에 목을 벨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춤을 추다 죽입니다. 교수형을 차하게 되면 죽는 사람의 얼굴에는 보자기를 씌웁니다. 스위치를 누르는 사람, 누군가의 눈빛이 마주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총살형을 시키면 여러 사람이 총을 씁니다. 누구 총에 맞아 죽었는지 모르도록 그렇게 총살형을 시키는 거죠. 왜? 누군가를 죽인다고 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죠. 죄수를 죽이는 일도 두려운 일인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로마 병정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오면요,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과장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과장되게 되면 오히려 더 잔인한 일들도 벌어지게 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이 전쟁에서는요, 우리들이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범죄들이 저질러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두려움을 감추기 위하여 오히려 더 잔인해지는 경향들이 있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채찍질을 했고요,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고 예수님을 조롱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에
창을 찌르기도 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서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 십자가 아래에 있던 자들이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이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이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이들을 통하여 변화되는 역사, 그게 십자가의 의미일지 모르겠어요. 우리들이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을, 성경 66권을 우리가 정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캐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캐톨릭에서는 이 66권 이외에 이 당시에 성경이 이렇게 정경으로 채택되기 전에 모든 교회가 동일하게는 아니지만 성경으로 읽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외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외경을 벗어나는 것을 위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도마 복음은 외경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오른편과 왼편에 달렸던 강도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려드릴까요? 네, 원하시면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죠. 왼편 강도는 게스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우편 강도는 데스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바로 잊어버리실 거예요. 어쨌든 게스타이, 데스마이 두 사람의 강도를 못 박았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자리에 왜 양편에 강도를 세웠을까요? 예수님을 그냥 죽이는 것은 이들에게 정당성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흉악범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흉악범들과 함께 예수님을 못 박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정당성을 그들은 부여하려고 했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죽었고 한편 강도는 마지막에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 죽어도 십자가 아래에서 죽고 놀아도 십자가 아래에서 놀고, 그거 참 중요하겠다.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교회 다니면서 얘들아 교회 다니면서 놀고 나쁜 짓을 해도 좀 교회는 떠나지 말고 나쁜 짓을 해라, 이렇게 좀 권면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죄를 무시하거나 죄를 용인하겠다 이런 일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그 죄를 십자가 아래서 회개하고 십자가 아래서 내려올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들에게 있을 때 우리들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고 십자가의 사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데, 우리들이 십자가를 떠나서는 어쩌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십자가 주변에는 로마 병정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여인들의 이름이 이렇게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 그런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문장을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주님의 모든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 마리아들은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서 복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복된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뭐 어떻게 잘 이렇게 말씀이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제가 93년도에 미국 유학을 갔는데, 제가 시카고에 유학을 시작할 때 시카고에는 아주 프로팀 중에 운동을 아주 잘하는 열광적인 농구팀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아세요? 시카고 불스라고. 그때 전설적인 스타가 마이클 조던이었습니다. 그때 막 3연속 우승을 하고 이럴 때였어요. 이 시카고 불스 경기가 열리는 날에는요, 이 표를 산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었고요. 아무튼 그 경기를 보려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던 기억이 납니다. 밤새 줄을 서서 그 표를 구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 하는 사람들일 것 같아요? 애플이 새로 신제품이 나와서 얼리 어댑터들이 저거 살려고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마 저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게 필요하고 그것을 구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밤을 새고 작은 고난일지 모르지만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증인되었던 여인들은요, 그들의 고난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있는 것이 가치 있다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다음 주에 우리들이 함께 나누게 될 그 사람 역시 성경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베로니카라고 하는 여인은 12년 동안 혈혈병을 앓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나사로의 누이였던 오라비를 살려주셨던 경험이 있는 그런 여인들, 그 여인들이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지킬 이유를 가지고 있었고 저는 그 여인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고난이 복되도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났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유일하게 십자가를 지켰던 제자 한 사람이 나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누구일까요? 가르쳐줬는데 요한복음에 나온다고 했는데 네, 요한입니다. 유다는 자살을 했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요한이 십자가의 자리를 지켰고 유일하게 요한만이 순교당하지 않고 자연사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를 바라보며 요한에게 아들아 내 어머니니라 그리고 어머니를 부탁했어요.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은 평생토록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킵니다. 요한은 오래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축복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저 인생을 연장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명.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자리에서 사명을 받았던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면 십자가를 지키고 있었던 요한이 예수님 앞에 사명을 받습니다. 사명을 받은 자는 사명을 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파밀리아 성당의 저 그림 자세히 한번 느낌을 보세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들이 다섯 번 보았던 작품과는 다르게 회 안에 찼던 두려움에 떨었던 그런 음습한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저 작품은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말을 멈추기 위해서 고삐를 당기고 있는 저 모습은 급작스럽게 인생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저는 부활은 돌이킴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 칼이 성전을 찌르고 있는 것, 예수님의 몸을 찔렀던 그 흔적, 그 롱기누스는 눈에 장애가 있어서 예수님의 몸을 찌를 때 그 예수님이 찔렀던 그 피가 눈에 튀므로 그의 눈이 낫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과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서 일어났었던 저 기적은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부활의 현장에서 십자가의 사건 가운데서 일어나는 동일한 변화와 돌이킴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느낌들을 참 자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구나.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평소에 알고 있는 아주 친한 분이에요. 국회의원 한 분하고 이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우연히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만났던 국회의원은 아니고요. 다른 국회의원 동료입니다. 가운데 있는데 뭐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 사진에는 뭐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제가 몇 장의 사전을 보았는데 지금 저 돌판 위에 손을 얹고 있죠. 저 돌판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석판이라고 얘기하고요. 저 예루살렘입니다. 가운데 있는 저분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국회의원으로 이스라엘에 같이 갔다가 이스라엘 정부에서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을 보여준 거예요. 그 중에 예루살렘의 관광지 중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표현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들은 대로 제가 허락을 맡고 하는 얘기예요. 저 무덤에 저렇게 손을 대면서 오른손을 대면서 속으로 그랬답니다. 이 나쁜 놈의 새끼들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다 같은 놈들이 예수를 팔어? 그 나쁜 놈들이네. 그리고 이렇게 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한쪽에서부터 뜨거운 불이 확 임했는데요. 여러분 저 오른손을 잡고 있는 이쪽만 어둡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게 다 땀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리지를 않았답니다. 예수님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그 무덤에는 못 들어가게 막았는데 거기에서 누워가지고 있다가 나와서요
저분은 저 때부터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강력한 체험을 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저 무덤에 가면 여러분들도 저 땀나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십자가 현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롱기누스에게 동일한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롱기누스는 그 피가 팀으로 눈이 이렇게 열려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저런 기적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의 사건을 정형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일들은요 우리의 생각하고 우리들이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바꾸는 역사들이 그때도 일어나고 부활의 흔적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롱기누스는 왜 그가 순교자가 되었고 왜 그는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죽었는가? 저에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의 몸에 칼을 꽂았던 그 상처가 얼마나 아팠을까? 예수님이 아픈 것이 아니라 그가 나음을 입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칼을 꽂았던 그 상처가 그로하여금 평생을 헌신하게 만들었다.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여인들 그들이 그의 인생을 생각할 때 혈루병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시고 가늠하던 여인을 고쳐주시고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을 용서하여 주셨던 그들의 삶에 가득했던 상처를 어루만져 주셨던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그들은 십자가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고 부활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새벽 미명에 예수님 부활하신 날 무덤을 찾아갑니다. 자, 7절, 8절,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 새벽에 무덤에 제자들은 한 명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에 있었던 그 여인들이 새벽 미명에 그 무덤에 찾아갔고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제가 이제 영어 성경 NIV 성경도 보고 또 메시지 성경도 보고 우리 개역개정 성경도 보고 여러 성경을 보는데 제가 이렇게 영어 성경을 보면서 우리말보다는 이 동사들이 훨씬 더 역동적으로 막 들리더라고요. 빨리 참 이상하죠. 빨리라는 말보다 quickly 이게 더 좀 역동적으로 hurried 이런 말들이 suddenly come to him 막 이런 말들이 영어로 이렇게 막 동사가 나오는 저에게는 막 팍팍팍팍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여인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만나고 굉장히 역동적으로 지금 무언가를 달려가고 있는 장면. 어떤 장면?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평안하냐? 평안하냐? 더 이상 너희들이 두려움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달려가야 되는 그 길 갈릴리로 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너희들의 이 인생이 평안하냐? 우리의 인생이 급작스럽게 바뀌어지는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평안하냐? 부활은 우리들의 삶을 바꿔놓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보았던 한 이야기입니다. 디사이플이라고 하는 제자의 그 잡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한국교회 초기 교회사에 영수라는 직책이 있었습니다. 영수. 그 영수라고 하는 직책은 그냥 오늘로 얘기하면 이렇게 뭐 교회 사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를 돌보고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영수 혹은 뭐 집사, 권사, 장로일 수도 있어요. 그 엄영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경동제일교회에 다니고 있었고요. 그의 직업은 하인으로서, 종으로서 자기가 모시고 있는 왕손의 마부였습니다. 어느 날 지방으로 가는데 이 엄영수가 자기가 모시고 있는 왕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으리 예수 믿으시죠? 그때 왕손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너 예수를 믿느냐? 예 그렇습니다. 한 3년 됐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그 말을 들은 왕손이 마부에게 이렇게 빈정거립니다. 예수를 믿으면 너 같은 쌍놈이 양반이 되느냐? 그때 어명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양반 되기 위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마부 노릇 잘하기 위해 예수 믿는 겁니다. 이 말이 왕손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줬고 마음이 열려 예수를 믿고 이 왕손이 승동교회 목사가 됩니다. 이건 한국 기독교사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돌이키시는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들이 사명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롱기누스가 급작스럽게 말의 곧비를 들고 그 말을 멈춰야 했던 것은 그 길이 그가 가야 될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급작스럽게 곧비를 잡고 말을 멈춰섭니다. 부활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인생에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곧비를 지고 멈춰야 될 말이 무엇이냐? 우리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이냐를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 가운데서 바뀌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근데 우리 주님이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럴 수 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활의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들이 행하는 일들이 불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고집스러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 매일매일 반복되어서 우리들의 삶을 바꾸어야 되는 일이기도 해요.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 아시죠? 그가 정말 놀라운 책이 있죠. 주님은 나의 최고봉. 20세기에 가장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영향을 준 책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책을 여러 번 읽어봤지만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나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 책을 봤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해요.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이게 깊이 생각해야 되는 책이고요. 그 중에 하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졌던 믿음의 강점은 하나님을 위해 뭐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믿는 바와 반대가 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면 믿고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신념을 위한 헌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신념의 종이었다면 그는 이삭을 죽이지 말라는 천사의 음성을 마귀의 음성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제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다, 이건 별로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만일 아브라함이 순종의 자기 확신에 찬 신념의 사람이었다면 그는 아들을 죽이지 말라는 음성을 악마의 음성으로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제가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그 결정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렵지만 헌신하고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어요. 그렇게 힘든 결정을 했으니, 그렇게 어려운 결단을 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어떤 마음으로 내려치고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소리가 들립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하는 얘기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순종의 사람이 아니라 신념의 사람이었다면 그는 아브라함아 아들아마 내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마귀의 음성으로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는 결단했고 어렵게 결정한 일을 실천하려고 왔기 때문에 그는 그 신념을 가지고 그 일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순간에 천사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오류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신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렸던 어려운 결정들, 우리들이 맹세하고 서원했던 일들, 그것이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들에게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 되어버려서 그것을 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일은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늘도 네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부활의 하나님 앞에서 너를 돌이킬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너를 꺾을 수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묻고 계신. 여러분 베드로가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제가 뭐든지 합니다. 주님 죽는 자리까지 제가 가겠습니다. 누가 주님을 부인합니까? 제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말을 별로 신뢰하지 않으십니다. 왠지 아세요? 베드로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신념을 별로 신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약속을 별로 신뢰하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시는 것은 우리의 약속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들이 오늘 돌이킬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우리들이 신념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말고삐를 채고 주님 이것이 아니면 내가 돌아서겠습니다 결단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부활은 오늘 우리들에게 내 인생을 돌이킬 수 있니, 네가 순종할 수 있니를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